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바지락 토마토찜. 재료: 바지락, 통마늘, 방울토마토, 식용유, 맛술, 버터, 소금 조금과 페페론치노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바지락 큰 걸로 골라왔어요. 바닷물에 담겨 있어서 해감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해감을 해줍니다. 바지락에 담겨 있던 물 버리고 바지락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벌써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지락과 바지락을 비벼 박박 닦아줍니다. 여러 번 씻어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해감 한 번 더 해봐요. 천일염 두 스푼 넣어주세요. 천일염을 잘 섞은 후 빛이 들어가지 않게 검은 봉투 또는 뚜껑을 덮어주세요. 1시간 정도 기다려줍니다. 방울토마토 8알과 마늘 준비해주세요. 씻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토마토의 새콤달콤함이 바지락찜 국물에 스며들어 더 맛있습니다. 자르지 않고 넣었더니 국물에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바지락찜은 정말 쉬워요. 특히 캠핑가서 갬성 요리로 정말 좋죠. 토마토를 더하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더 있습니다. 통마늘 꼭 준비해주세요. 다진 마늘 말고 통마늘 얇게 썰어주세요. 준비 끝! 바지락 해감은 끝났나요? 1시간 이상 담궈 놓아야 바지락 속에 질겅이 씹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해감되어 나오는 바지락도 많아요. 그런데 바지락 찜용은 큰 걸 구입해야 좋으니까 큰 바지락을 찾아 구입합니다. 바지락을 통째로 끓이니까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쁜 냄비도 좋지만 조금 여유 있는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 식용유 한두 스푼 넣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불 세기는 중불. 강한 불로 하면 마늘이 빨리 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버터로 볶아주기도 하는데 빨리 탑니다. 토마토도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 불 세기는 중불이에요. 페페론치노 조금 넣어주세요. 캠핑장 어두운 곳에서 많이 넣었다가 눈물 콧물 흘리며 먹었습니다. 청양고추 넣어도 됩니다. 바지락 넣어주세요. 버터 한 스푼 넣어줍니다. 저는 낱개 포장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보관도 편하고 더 오래 먹고 밖에 가지고 나오기도 편하더라고요.
맛술 2스푼, 화이트 와인 또는 소주를 넣어주어도 됩니다. 물 100ml, 뚜껑 덮고 불세기를 강하게 끓여주세요. 지금은 맛있는 소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바지락이 맛있게 익는 시간입니다.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익은 거예요. 오래 끓이면 바지락의 부드러운 맛이 질겨집니다. 새콤한 토마토와 버터향까지 더해져 행복한 시간입니다. 넣고 끓인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멋진 식탁이 됩니다.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여기에 초록고추 또는 파를 넣어주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주세요. 바지락 토마토찜 나왔습니다. 파슬리로 초록 데코 해주었어요. 흘린 건 얼른 치우세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바지락 껍질 버릴 그릇은 하나 준비해야겠죠? 밤에 먹어도 부담 없고 맛있는 요리. 쉽고 맛있는 캠핑 요리. 날씬한 바지락 토마토찜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